오늘 우리 시장 어떤 섹터 진입할지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관심 있는 섹터는 운수 창고업인데요. 운수 창고업종은 사실 운송업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좀 그런 업종인데 일단 뭐 주요 포인트라든지 현황부터 살펴보면 지금 운수 창고업종을 세분해서 보면 항공업, 해운업, 그다음에 국상 운송업으로 기록 할 수 있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올해 지수 흐름이 어제까지 한 1.6% 상승으로 마감함으로써 지금 코스피가 지금 16%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매우 좋은 그런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수 흐름은 실적이 크게 성장한 종목들이 이 업종 내 다수 좀 포진했었기 때문인데 특히 그 국제 그 화물 운임 강세로 해운업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역시 화물 운임이 상승한 관계로 대형 항공사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도 국제 화물 운임이 강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약간 우려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운송업계에서 운항 원가 중에서 연료비 비중은 뭐 항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30% 그리고 해운업 같은 것도 15%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세분해서 좀 살펴보면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분에서의 그런 꾸준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 기대했던 국제 여객에 대한 그런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대비 아직도 저조한 수준의 그런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최근에 이제 국제해선 노선을 완전 정상화시켰고요. 또한 각국의 그 입국과 관련한 그런 방역적 관련 제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좀 많이 해제되는 관계로 향후 해외여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이 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절대적인 그런 운임 수준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역시 좋은 실적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해운 운임이 상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미국 서부 해항만의 정체 현상이었는데 어제 미국 하원에서 해상 운송 지연 관련한 법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서 운임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꼭 투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뭐 화물을 운송을 한 것 같은데 운임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실적에 관련한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오늘 이제 다시 발표가 나왔지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위해서 일부 그런 물류 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서 좀 우려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높아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국제 유가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된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도 기대되는 것이 이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운송업종으로의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가대한 유가 관련 수혜 종목들을 뭐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운수창고 업종 쪽으로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섹터별로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진입할지 한번 들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주항공을 선택했는데요. 네, 제주항공은 뭐 아시다시피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국내 1위 회사인데요. 투자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 5거래일간 17.7% 하락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 유가 아까 하락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드렸는데 하락할 경우에는 대형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유가가 싼 기간 동안에 미리 사놔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데 그 저비용 항공사는 구매량이 많지 않아서 해지를 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 같은 화물 부분이 있어서 유가가 상승할 때 화물의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뭐 전략도 쓸 수 있지만 그 저비용 항공사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좀 부정적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런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790억 원 연구채 발행도 성공해서 지금 재무구조 상태는 상당히 좀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일본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호를 오픈했는데, 그 과거 제주 항공의 국제선 매출의 32%가 일본 도선에서 나왔다는 점 정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아직까지도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행객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구간이 진입해 있지만 그런 성장의 그 회복의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적자 지속 중인 분기 실적이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소폭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있어서 수요 회복도 중요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유가가 빠르게 좀 하락 안정화된다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적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은 아직은 좀 상반된 모습인데, 외국인은 40만 주 순매수를 한 달 동안 했고, 네. 그다음에 기관은 최근 상거래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가가 하락 전환된다면 기관도 매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 단기 하락폭을 많이 하는 21,500원 수준으로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주가는 17,3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제주항공 선정을 해주셨고요. 지금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더 빠르게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7,300원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